매도 팔자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매수 사자 주문입니다. 체결되었습니다. 확인 바랍니다. 자,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오, 일선을 뚫었다 싶으잖아요. 그러나 1분봉에 보시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 막혀 있습니다. 여기 위에 평선 또 내려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게 하락했던 게 한 번에 볼린저 밴드 뚫으면서 빵빵 가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걸 노리고 그냥 어떻게 보면 아주 뭐 추격에 가까운데 짧게 어차피 손실나도 짧게 끊고 수익나도 짧게 끊을 생각으로 들어간 거였고요. 여기 인근에서 끊었던 이유도 밑에 볼린저 밴드 하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머릿속에 좀 생각하고 하는 게 좋거든요. 뭐 우물쭈그렸으면 또 그냥 본전 내지는 잘못하면 손실로 돌아서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45.30 라인 잘 안 깨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뭔가 하면요, 이거 피보나치거든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42달러에서 47.32까지 상승을 했는데 반등이죠. 여기 크게 보면. 그러나 여기만 보자면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여기서 피보나치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자 여기 보시면 38.2% 라인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45.31이지 않습니까? 여기 오니까 희한하게 멈추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멈춥니다. 여기가 상승폭의 38.2% 라인이고 여기가 50% 라인이거든요. 여기가 61.8% 라인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시를 해놓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좀 멈추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주가가 반응을 하거든요. 자, 그런 부분도 참고하십시오. 자, 피보나치에 대해서 제가 주식 기초 강의 닥터케이 유튜브에 닥터케이 TV 들어가시면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그 방송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 부위에서 두 개만 가지고 매수 쪽으로 들어갔던 것도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원래 오늘 지표 발표가 있는 날인데 내일로 미뤄져 있거든요. 아마 휴일이 이틀 정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휴일이 끼어 있으면 하루 정도 딜레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미국은 휴장이었는데, 뭐, 이 전자거래는 됐습니다만, 오페크 국가들이나 이런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시장에서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닐까,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번 주에는 리비아와 나이지리아는 오페크 산, 감산에 제외 국가로 인해서 정산이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좋지 않았습니다만, 오페크에서 추가 감산 논의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도 좀 나왔었고, 미국의 셰일 가스 부분이 상당히, 좀 감산되어 있는 그런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좀 반응을, 상승적으로 좀 반응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내일이 이제 발표인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페크나 이런 쪽의 산유국에서 어떤 논의가 좀 있다는 정보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루 전 벌써 반응을 좀 심하게 하고 있죠. 자, 오늘 매매 248만 7천원 수익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포인트를 찾기 힘들다 생각하기 때문에 추격하기도 힘들고 반등 놀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수익으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또 내일 오후 8시에 찾아뵙도록 하죠. 바이바이.